아, 전 기운 운기 얘기하다가 빼먹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때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나의 운수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면서 그 시를 지어요. 온 산천초목이 내가 운기가 있을 때는 온 산천초목이 나를 돕더니 운기가 떠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을 때 전봉장군이 잡혀갈 때 사진 찍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째려보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던 분이 일본 사람이었나? 아무튼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사진 찍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일부러 찍으라 그랬대요. 전범 장군. 그렇게 그래서 그 사진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 그 사진사하고 그 역사 해설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장군의 눈빛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했다라는 것. 그 갑오경장을 일으키고 100%의 혁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고 그 정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 눈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사진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인력거꾼들은 잠시 서 있고 전범장군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 그 사진, 그 눈빛. 그래서 운기를 얘기하다가 동양에서는 왜 기운이라고 하는가, 근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근력이나 마력 이렇게 안 썼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신기정혈이라는 한의학에서도 그 사상이 있는데 신이 동하지 않으면 즉 신이라는 것은 곧 천지 기운이에요. 신이 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전에 보면은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운기가 천운지기가 다윗에게 간 거죠. 골리앗은 이미 떠난 거고 운기가 떠난 거고. 그럼 결국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그럼 다윗이 이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전통 한국 동양 쪽에서 가지고 있는 운기 기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림을 그리고 밥 먹고 뭐 살잖아요. 이것도 천운지기가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 돕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조차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기운이에요. 기운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이 어떤 사람에게 작용을 하거나 어떤 기업이든 뭐다 있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기운이 그렇게 뭔가 좋은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자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우주의 기운이라고 그러는데 천운지기라고 할게요. 우주의 기운이 약간 좀 그렇고 천운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힘이 약했던 사람도 또 갑자기 힘이 세지는 거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들이 나오기도 하죠. 저는 이삿짐을 오래 나르신 분들이 작은 체구인데 무거운 냉장고를 들 때도 저는 그건 천운지기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그 정성과,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 이삿짐 나르는 근육이 특히 강화돼서 그런 거다. 거기에 적응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밸런스를 아주 잘 잡는다. 좋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밸런스를 잘 잡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놀라운 와 산에 그 막걸리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죠 산에. 저는 그런 것들이 그 단련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단련이라는 것조차도 운기의 작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단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뭐 스승한테 배운다고 누구나 다 이소룡이 되는 게 아니듯이 그게 단련이라는 것도 단련된다라는 것도 성숙해 간다라는 것도 기운 또는 운기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제가 뭐 이건 제가 공부한 바를 얘기한 것이고 약간 느끼는 바도 얘기 약간 근데 제가 아직 그 제 몸으로 그 모든 거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공부한 바 약간 느낀 바 주변에 그 옛날에 그 많은 스승들이 했던 이야기 또 전봉준 장군의 그 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왜 낫다를 그리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될까요? 잘 귀엽다. 네, 선생님 보충 설명했습니다.